제 친구 중에 유행하는 물건들을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 지구젤리가 유행하면 지구젤리를, 어떤 장난감이 유행하면 그 장난감을 꼭 가져오는.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죠. 왜냐면 전에 놀러갔을 때 이해의 집이 막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. 그런 의문은 있었지만 저한테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자주 사줘서 그냥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영상에서 어떤 장난감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갖고 싶었어요. 힐링템이었는데. 아, 갖고 싶다. 응? 뭔데? 이거 장난감.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은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. 근데 이번 달 용돈 다 씀. 장난감? 뭐하러 돈 주고 삼? 기다려봐, 내가 내일 갖다 줄게. 어? 이거 이미 가지고 있었나?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정말로 가져왔더라고요. 우와, 고마워. 너 진짜 장난감 많다.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거야? 아, 뭐 그렇지. 존경 반, 부러움 반의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음 달 용돈이 생겨서 먹고 싶던 빵을 사러 문방구로 갔는데 제 친구가 문방구 아줌마한테 붙잡혀서는 엄청 빌고 있더라고요. 뭔 상황이지 하고 봤는데 문방구 구석 벽에 CCTV 도난 용의자로 친구가 찍혀 있었고, 알고 보니 모든 장난감이며 음식들은 친구가 문방구에서 훔친 거였고, 그걸 아줌마가 눈치채고 CCTV를 달아놨는데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걸렸던 거였어요. 나중에 친구 부모님한테 이 소리가 들려서 엄청 혼나고 훔친 물건의 5배 정도의 가격대로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. 으휴, 바보 같은 놈.